사회와 정치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해보는 이슈앤포커스. 이슈앤포커스에서는 사회적인 이슈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알기 쉽고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장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정 마케팅 관점에서 평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홍보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행정 마케팅이란 단어 또는 개념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단어 각각을 떼어놓고 보면 행정은 국가적인 목적이나 공익 실현을 위해 이루어지는 국가 작용이고 마케팅은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시장을 관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단어의 상관관계를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행정 마케팅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행정에 이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활동으로 보면 되는데요. 행정 마케팅은 그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전 수출 산업이나 K컬처와 같이 국가적인 자산이나 노하우를 알리는 국가 수출형 행정 마케팅, 지역의 문화나 특색 등을 알리는 이벤트형 지역 행정 마케팅, 그리고 자원봉사나 기부 문화 등을 장려하는 사회참여적 행정 마케팅으로 구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홍보 활동을 사회참여적 행정 마케팅의 관점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실제로 행동이 변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행정 마케팅 관점에서 평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홍보 활동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학회 주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홍보 활동을 행정 마케팅 관점에서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는 총 네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홍보 활동은 홍보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게 설계되었는지 평가하는 투입평가에서 91.5점을, 홍보활동의 양적, 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산출평가에선 93.8점을, 유권자들의 홍보활동 인지 여부와 참여도를 평가하는 생성평가에서는 88.75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이 유권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 평가에선 92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19대 대통령 선거 홍보 활동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과는 다르게 행정 마케팅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래전부터 행정 마케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등의 수요자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국민 신뢰 향상과 고객 만족 증가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공공행정의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업은 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것을 설득하고 또 만족시키는 그런 목표로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도 큰 틀에서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포인트에 일찍부터 주목해왔고 2000년 초반부터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유지시키고 작동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선거만큼 중요한 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스마트한 그런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 영역은 그동안의 선관위의 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선거 행정에 있어서 마케팅적 접근이 더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홍보 활동은 각 항목에서 비교적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대선 홍보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기획되었고 이를 알리는 매체와 콘텐츠도 적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방송, 언론사, SNS 등의 미디어 관련 산출물과 홍보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기존의 인쇄 및 TV 매체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다는 점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단국대학교 정현수 교수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 마케팅의 개념부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 마케팅이라는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그 민간의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서 접목해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 또 어떤 정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행정기관들이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가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기관이나 우리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어떤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서로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뉴욕시도 그 행정 마케팅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뉴욕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알리고 그 브랜드를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뉴욕 하면은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다. 그런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한 마케팅 개념, 또 상당한 마케팅 노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자체 사례도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호주의 멜버른의 그 지하철 공사가 그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실제로 그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나서 그 지하철 사고율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은 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에는 혹시 도입된 사례가 있나요? 의약분업 제도가 들어올 때 했던 그런 대대적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때 의약분업은 상당히 과거하고는 다른 제도고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그 관계가 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 분열까지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약분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의약분업이 진행됐던 사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그 부분들이 잘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고 넘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 선관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선거 캠페인들. 선거 캠페인들이 사실은 행정 마케팅,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홍보 커뮤니케이션, 네. 이런 거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투표 쓱 해야겠어요. 하는 김에 인증샷도 쓱 찍어요. 마음에 쓱 들어. 어머님, 저희도 왔습니다. 근데 현이 처제는 안 와요? 걘 바쁘잖니. 아니, 아무리 바빠도 이런 날 안 오는 게 말이 돼요? 내 새끼가 그래.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이제 선관위의 마케팅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짧은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이제 이런 마케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선거에 뚜렷한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투표율. 그래서 국민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관위는 명확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또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요즘에 이 마케팅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뱉은 거를 작은 거로 실천하는 사람. 정성스럽게 배려하고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투표함에 희망을 담으러 가세요.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캠페인을 마케팅 관점에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네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영역 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가 괜찮았을까를 보면 역시 선관위에서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해왔다. 또 이런 부분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또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 또 앞으로 개선할 부분도 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지속적인 발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오늘 주제가 마케팅, 행정 마케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거라는 것은 첫 번째는 공익성, 네. 예, 공정성, 신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 개념이 좀 도입돼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저희가 이번 그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미디어의 노출이나 아니면 선거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퍼센티지가 그래도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앞으로의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뭐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근데 이 선거들을 진행하면서 이 선거에 대한 캠페인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축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선거를 하면 처음에 기획해서 준비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정기적인 트래킹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선거에 바로 하기 전과 후, 또 선거 중, 이렇게 해서 이 유권자들의 인식이라든지 유권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평가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선거에 좋은 메시지라든지 또는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또는 홍보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좀 잘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해서 차기 다른 캠페인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제언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선거는 여러분 그 이제 시대와 또 세대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역동적인 그런 홍보나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을 우리 선거하고 잘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마케팅에서는 좀 전문 용어로 해서 컨텐츠 마케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컨텐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뭐 음악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뭐 이런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컨텐츠들을 선거라는 활동하고 좀 연결시켜서 이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가 하면서 또 선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마케팅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이제는 선거에 좀 많이 도입을 해서 이 선거가 딱딱하고 좀 이렇게 올드한 이미지가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또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런 걸 전달하는 하나의 축제의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홍보 활동은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와 성과를 담고 있었는데요.
보완해야 될 점도 있었지만 선관위 행정 마케팅의 장래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또 한 차례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홍보 활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핵심 가치, 즉 컨셉인 동네 민주주의를 직원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가치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서 내 생활, 우리 가족, 또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국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죠. 선거가 대표자만 뽑는 것이 아니고 사회 통합을 가져온다는 이 소중한 가치, 이 가치를 담은 동네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가 온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마케팅 기법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미래의 큰 축으로 역할을 하게 될 민주시민교육과 또 생활주변선거 이런 과정에서도 이러한 마케팅 기법이 활용되도록 할 텐데요. 선관위는 앞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현장을 찾아가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국민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슈앤포커스, 오늘은 행정마케팅 관점에서 평가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홍보활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